사회적 스릴러 영화 널 기다리며에서 기범역을 맡은 배우 김성우가 살인범 캐릭터를 완벽 소화하기 위해 4주 만에를 감량했습니다. 김성우는 널 기다리며 제작 보고에서 연쇄살인범 캐릭터로의 변신을 위해서까지 체중 감량을 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널 기다리며 모홍진 감독은 평생 한 번 하는 결혼 사진에 살인마처럼 나와 너무 미안하다며 웃지 못할 심정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 윤재문이 마치 할리우드의 크리스찬 베일을 보는 듯 했다. 영화 머시니스트를 통해 갈비뼈 몸매를 선보였던 크리스찬 베일에 비견할 정도로 그의 다이어트는 혹독했고 말했습니다. 감독님께서 골룸 같은 깡마른 배우의 사진을 보여주셔서 처음에는 가능할까 싶었는데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무작정 굶으면서 4주 만에를 감량했다. 그의 가공할 만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이번 스틸 공개로 매순간 강렬한 열연을 보여주었던 배우 김성우의 완벽한 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김성우 아내 최유진 사진, 단역 출연 얼굴 비공개. 과거 방송된 MBC 수목 드라마 맨도롱 또또돼서 김성우의 아내는 여고생 역할로 스쳐갔습니다. 남편 김성우가 연기하는 읍장 황욱의 조카 캐릭터였습니다. MBC가 방송 전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적극 홍보해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았는데 정작 방송에선 우산을 쓰고 있어 입술과 턱 등 얼굴 아랫부분만 살짝 나왔습니다. 김성우의 아내는 여고생으로 비오는 날 교복을 입고 우산을 쓴 채 이정주강 소라가 타고 있는 차의 창문을 노크했습니다. 정주가 듣던 대로 똑 닮으셨네요 라고 하자 김성우의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대사는 따로 없었습니다. MBC에 따르면 여고생 조카가 황욱과 똑 닮았다는 설정이 있어 자신과 닮았다는 김성우의 이야기에 PD가 김성우 부인의 출연을 결정했습니다.